로빈은 딸 루나와 레온과 함께 방사능 오염된 이 지구를 피해서 우주 벙커에서 살고 있는 천재 과학자고요. 딸을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루나는요, 평생 지구를 그리워하는,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16살 사춘기 소녀입니다. 루나가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우주 벙커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다스럽고 장난기 많고 소통과 화합을 맡고 있는 센스쟁이 로봇 레온이라고 합니다. 따뜻하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빠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누구나 갖고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작품이어서, 추울 수 있는 우주 공간이라는 삭막한 환경이지만 겨울에 느껴지는 게 핫팩 같은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음악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따뜻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막 눈물이 날라요. 아, 이 작품 정말 슬퍼요. 모든 캐릭터가 성장하는 그런 따뜻한 스토리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짧아지잖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2023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한 해 되세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의 이야기, 또 새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뮤지컬 로빈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겨울적인 요소들도 있고, 정말 요 시기에 딱 올라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뜻한 핫초코 마시면서 이렇게 몸을 녹이고 하잖아요. 저희 공연이 추운 겨울날 관객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핫초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저희 뮤지컬 로빈이 대학로에서 공연되어집니다. KTNG에서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진짜 어려운 와중에도 많은 사랑을 주셨던 작품인데요. 이번에도 많은 사랑 주시면 아주 열심히 노력할게요. 추운 겨울에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뮤지컬 로빈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관객분들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리는 작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대학로 TOM 1번에서 뮤지컬 로빈을 공연합니다. 추운 겨울과 어울리는 로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로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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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함을 느끼러 극장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